발 했으니까 그러면 네. 이제 손. 네. 우리 얼마 전에 네. 작년 재작년에 요 엄청 핫했었죠. 네. K1. K01 이거 엄청 핫했었는데 네. 요거 하나 있고 얘도 미리수마다 있죠. 있죠. 이게 네. 저도 이게 지금 1.5mm짜리가 없어졌어요. 네. 어디 갔나 찾다가 그냥 네. 하나만 갖고 왔는데 이태리 네. 수작업. 이태리예요? 국산 아니요? 국산 아니에요. 이태리 수작업으로 만든 건데 네. 다 좋아요. 편하고 네. 보온성 좋고 다 좋은데 아무래도 보온성이 아무리 좋아도 이 꼬무장갑은 못 이기죠. 완전 물이 안 들어오니까 완전 드라이니까. 네. 그래서 근데 이거 저도 편해서 쓰긴 썼는데 네. 너무 비싸요, 솔직히. 그래서 이거는 뭐 추천해 드리고 싶지가 않아요. 솔직히. 그, 얘 같은 경우는 안에, 이게 스쿠버 프로에서 네. 이렇게, 그런 보온제 또 있고. 근데 얘가, 저는 이 K01이 참 좋긴 한데, 하나 조금 제가 느끼는 단점이 여기 손목이 너무 길어요. 네, 맞아요. 그래갖고 이 슈트에 걸리더라고요. 여기 접으시면 돼요. 여기 접으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네. 접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접고서? 네. 네 알겠어요. 폼이 안 나서. 그럼 다시 피세요. 꼭 엄마, 그 옛날에 옷 기른 거 사줘가지고 내년도 네. 입어야 된다고 접어준 것 같아가지고. 이게 아무래도 여기서 끝나는 것보다 길게 네. 들어오니까 이쪽에 보호도 되고. 그런 용도인 것 같긴 한데 저는 좀 불편하더라고요. 미리수가 있죠. 네, 이게. 미리별로 네. 제가 갖고 온 건데, 네. 장갑을. 아니, 새 것도 보여드려가지고 흥건하고. 보이게 이렇게. 이렇게 종류별로 장갑이 네. 있어요. 사이즈도 있고. 네. 그러니까 본인이. 아, 목장갑보다 훨씬 따뜻해요. 네. 그리고 바닷속 가면 목장갑 엄청 벌어져 있죠. 네. 그냥 다이버들 쓰고 그냥 쑥 던져놓고. 거기다가? 그런 분들도 많은데, 뭐 장갑 하나 정도 사셔가지고, 손도 보호하고. 아, 넣으면 안 될까? 안 되네. 팔에 한번 손 집어넣어보고, 네. 이거 장갑도 네. 작은 걸 끼시면 네. 손이 엄청 아파요. 여기 막 찢어질 것 같아요. 근데 너무 큰 걸 또 착용을 하시면 또 손이 손실요. 좀 시렵고 그래서 적당한 사이즈, 애매한 그 적당한 사이즈의 장갑을 네. 끼셔서 네. 착용하셔서 늘려서 끼내시면 네. 좋아요. 결국에는 매장 방문해서 껴보고서 하는 게 제일 정답이네요, 이거는. 근데 이거는 소모품이고 별로 네. 이렇게 고가의 장비가 아니니까 네. 온라인 인터넷상으로 사셔도 그럼 뭐 안마 주변에 한 분 주세요. 네. 하나 사가지고 그렇죠. 안 맞으면 옆에 주고 그렇죠. 또 사고 저도 그래서 이거 생겼어요. K01 한 그래. 분이 그렇죠. 주셨어요. 그렇죠. 네. 그 양반 돈이 많은 양반이야. 그 요거는 진짜 넘어가려고 했는데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다이빙 장갑 맞아요, 이거? 아, 예, 스쿠버 프로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스쿠버 프로에서 지금. 아, 이게? 응. 수술 저희... 치러 다닐 때 쓰는 거 아니에요? 아니, 당구장. 아니, 아니고. 골프 치를 때. 아닙니다. 네. 이게 요거와 같은 스타일의, 이거 무슨 장갑인데, 네. 아무래도 이제 그 보험보다는 네. 약간 손 보호를 위해서 많이 착용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여기 지금 이게 세무 같은 거 되져 있는데 요거 제가 요거 많이 봤거든요. 네. 요거 작업하시는 분들 목수 이런 분들이 그렇죠. 아무래도 좀 즐기겠죠. 장갑이 돼 있으니까. 이 장갑 같은 거 하나 진짜 따뜻해도 네. 이 본인이 느끼는 체감 온도는 확실히 더 좋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셔서 비싸지 않으니까 그냥 다이빙용 장갑을 한번 써보세요. 알리에 보면 중국 제품도 많아요. 그래서 비싼 거. 꼭 비싼 거 아니더라도 네. 다이빙용 장갑을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요거 한번 설명해 주셔야죠. 요거. 아 이거는 요거 저희 이제 푸는 거 아니라고 한 거. 아 네. 이건 저희 네. 이 다이빙 그 드라이슈트용 글러브 시스템인데 네, 이거 왜 갖고 왔냐면 집실. 이게 네. 비싸요. 되게 비싼데 네. 저도 이걸 사용하다 보면 구멍이 나고 하면 물이 네. 들어오잖아요. 이거 손이 네. 되게 싫었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정품을 살라니 너무 비싸가지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에 그냥 이렇게 요거는 보온성 그냥 면장갑이에요. 네. 이거 쓰고 네. 요거는 빵꾸 구멍이 나서 이거 인터넷에 이거 한 장에 12,000원인가 해서 사가지고 이렇게 제가 뭐를 요 장갑을 네, 장갑을 해서 교환을 한 거예요. 요 이거 예 요거 예 그래서 너무 네. 비싼 거를 네. 쓸 필요가 있나 저 그렇게 네.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주의 거는 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와. 수리가 안 돼요, 교환이. 이거 집실 시스템이라. 그래서 네. 저도 이걸 되게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네. 나중에 좋은 뭐 아이템이나 네. 뭐 아이디어가 있으면 꼭 네. 공유를 해드릴게요. 근데 네. 이게 한 20만 원이 넘어요. 장갑 하나가. 되게 비싸요. 네. 근데 이건 10분의 1 가격도 안 하니까. 그러니까 나도 이게 계속 생각을 했던 게, 고무장갑 이제 어차피 링에다 끼워서 이렇게 네. 하는 거잖아요. 그 고무장갑 그냥 태화 고무장갑 그냥 해서 근데 하면 조금 안 되나. 질긴 게 좀 떨어지거든요. 이거는 조금 이제 공장에서 쓰는 거, 네. 강한 거. 요거 진짜로 똥 풀 때 쓰는 그 장갑. 아 그거 틀리다고요. 미끄럼 이게 저런 야이씨.
아무튼 강해요. 알겠어요. 여기 지금 요거 네. 브랜드 아, 이거, 요걸로 검색하면 나오나요? 아 근데 이걸 네. 말씀드려도 되나? 뭐를요? 이거 보여줘도 되냐고? 네. 네. 이제 손, 발 다 했고 이제 머리 가장 중요한 머리 머리 네. 이제 와. 머리 요 얘는 판매 중인 제품이라 네. 이거 두이 7mm인데 네. 저는 7mm는 아이스 다이빙 옛날에 네. 한번 할 때 그때 써보고 지금 한 10년 동안 안 써본 것 같아요. 7mm는 답답해서 저도 답답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때는 이 두이 게 아니었어요. 네, 싼 거였어요. 네. 그래서 그거는 막 진짜 목 쫄리더라고. 그래서 답답해서 7mm는 안 하고 요즘에 이제 겨울에 쓰는 게 K01 5mm 후드를 사용하고요. 네. 그 다음에 저희 그냥 이렇게 웨슈트 입을 때는 네. 포셀리머트의 네. 3mm 네. 이렇게 입고 이제 조금 색깔 좀 깔맞춤을 하고 싶다. 3mm 네. 네. 이것도 K01이잖아요. 예. 이 핑크색. 아, 그래서 아 드라이브 빨간색 드라이브를 때는 아, 아, 네. 요게 근데 후드마다 예. 보면은 모양이 조금 이, 틀려요. 네, 넥 모양이라든지 턱이라든지 이런 네, 게 조금씩 틀립니다.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네. 개인적으로 K01이 뭐 느낌도 좋고 뭐 네. 보온도 좋고 네. 뭐 사람들이 극찬을 했는데 네. 저는 이게 너무 올라와서 여기까지. 그래서 이게 네. 한국형으로 K 뭐 이렇게 디자인 새로 나왔어요. 아. 이게 그럴걸요? 이게 조금 틀릴 거예요. 그렇죠?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거 아닌 거로. 네. 좀 짧은 거 같은데. 네, 조금 아니 이거 3mm라 조금 네. 틀린데 요 부분이 조금 틀릴 거예요. 닌자였다가 네. 바뀌었어요. 아 그, 이게 닌자였다가 네, 이게 아프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네. 많아가지고. 그래갖고 저는 이거를 못 쓰겠더라고요. 그 K01 홈페이지에 가면 자세히 설명 나와 있으니까 돈만 입금해 주시면. 저는 포셀리먼트가 그래도 괜찮더라고요. 아 좋죠. 얘는 이렇게 적당히 올라와서. 그리고 일단은 네. 후드를 쓰면은 이게 보통 보면은 네. 포스 엘리먼트 쓰신 분들은 네. 쓰시는 게 나아요. 벗는 것보다 쓰실 때가 훨씬 더 멋있더라고요. 대부분은 근데 네. 요거 나온 김에 요거 하나 또 네. 알려주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후드를 우리가 쓰고서 네. 보통은 이렇게 놓는 경우들 많잖아요. 네. 네. 근데 보관할 때 네. 따르게 해야 되잖아요. 아, 그냥 놔요. 그냥 놔? 해야지 뭐 찢어지고 해야 또 바꾸고 아니 아니 그 자 제대로 알려줘요 좀. 이거 이렇게 보관할 때 뒤집어서 보관하라고 했잖아요. 네 이렇게 뒤집어서 네. 뒤집어서 뭐 가장 좋은 거는 뭐 네. 어디 뭐 통이나 그런 데 이렇게 씌워놓는 게 가장 좋은데 네. 보통 이렇게 해서 네. 옆으로만 이렇게 접히지 않게 네. 이렇게 해서 보관하시면 돼요. 모양 이렇게 네, 할 수 있게 네, 네. 네. 이렇게 놓으시면 될 것 네. 같은데요. 얘가 그냥 이렇게 이 상태로 이렇게 보관을 하다가 네. 어느 날 이렇게 눌려 있다가 한두 달 안 쓰고서 쓰려고 보면 눌러붙어 있잖아요 안에가. 그렇죠 그렇죠. 네. 그 이걸 이제 해녀질 약간 고무 재질의 해녀질들은 네. 파우더 바르는 게 가장 좋은데 오픈셀 아, 아무튼 그 파우더 나는 파우더 그걸 네. 발라서 네. 보관하는 게 좋은데 네. 그냥 뒤집어만 놔도 그냥 네. 장시간 그렇더라고요. 네. 하시는데 별로 이렇게 네. 손상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 져야죠. 예, 예. 자 오늘 아 이건 뒤집어놔야죠. 비싼 건데 이거. 아 원래 그렇게 된 거예요. 아 뒤집어놔야죠. 자 오늘 예. 부츠 네. 그다음에 글러브 네. 그다음에 후드까지 예. 이 슈트 외에 우리 신체가 노출이 돼서 보호가 필요한 부분들을 한 번에 다 설명을 해주셨는데 자 요거를 이제 정리? 네 정리. 이거 저희가 사소한 장비, 뭐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장비들이 때로는 가장 중요하게 작용할 때가 많습니다. 네. 보통 보면 다이빙을 하시다 네. 보면, 네. 그러니까 본인이 사용하시는 환경에 맞게 네. 뭐 장갑이라든가 부츠라든가 네. 뭐 후드는 뭐 기본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니까 네. 그거 좀 이렇게 하셔가지고 본인이 스트레스 가장 중요한 스트레스 없는 다이빙을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주. 제일 중요한 거죠. 스트레스 없는. 우리가 네. 즐거우려고 다이빙을 하는 건데. 그렇죠. 예. 근데 우리 포병 선생님 바다만 가면 저한테 왜 이렇게 스트레스를 주세요? 아니, 한번 같이 해봐요. 알 거예요. 네. 기본 장비들을 잘 준비하셔가지고 네. 스트레스 없이 즐거운 다이빙 네. 할 수 있게. 자, 요런 거는 저랑은 상관없는 넘사벽. 네. 네. 이렇게 해서 준비하시면 되고. 저도 지난 네. 여름에 아이하고 물놀이를 가보니까 네. 아이들한테 저런 그 글러브 하나 사주면 좋겠더라고요. 다이빙용 그렇죠. 글러브 하나 네. 사주면. 목장갑은 너무 커서 네. 막 그 보시잖아. 저는 그게 너무 싫더라고. 네. 여성 다이버들이 네. 손이 작으신데 막 네. 이상한 막 고무 뭐 해서 막 네. 그립도 못 하시고 네. 막 호흡기도 못 찾고 막 이게 네. 너무 싫어가지고 네.
이렇게 저도 다 물속에서 보고 있으면 조금 안쓰럽기도 해요. 막 손 실어서 막 떠시는 분들도 있고. 맞아요. 이렇게 네. 이렇게 겨드랑이 이렇게 네. 놓고 다니시는 분들. 저는 그냥 느꼈어요. 요번에 스쿠버 장비는 그냥 물놀이 때 쓰면 최적하다. 좋죠. 그것만큼 좋은 거 없다. 네. 그거 딱 느껴졌어요. 제 큰애한테 이제 초등학교 5학년 인데 부츠 사주고 글러브 사주고 후드도 하나 제가 쓰던 거 줬어요. 근데 애가 물에서 안 나와. 그렇죠. 네. 추운지를 모르니까 물에서 안 나요. 약간 역효과가 나긴 했어요. 요거 마지막으로 하나 한번 물어볼게요. 네. 근데 해외 나가면 장갑을 못 끼게 하는 데 있던데. 아, 물속에서 네. 들어가서 뛰시거든요. 근데 네. 그것도 불법이긴 해요. 네. 근데 그 전에 네. 장갑을 왜 못 끼게 하는지를 네. 생각을 해보셔야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많은 훈련과 연습을 해야 돼요. 아, 계속 만지고 네. 뭐 이렇게 네. 하니까 그런 거거든요. 네. 해외는 장갑을 네. 굳이 안 끼셔도 될 네. 거예요. 수온도 따뜻하고 네. 가이드를 봐주면서 다이빙을 하시다 보면 위험한 것도 없기 때문에 뭐 보고 즐기시는 데서는 장갑 필요 없겠죠. 그럼 뭐 정리 다 된 것 같고요. 예. 오늘 저희가 준비한 거는 이제 기본적인 장비들이죠. 예. 제일 저렴하고 제일 쉽게 살 수 예. 있고 제일 빨리 바꿀 수 있고 그렇죠. 예, 옆에 사람한테 부담 없이 나눠줄 수 있는 거. 예, 그 장비를 좀 소개시켜드렸는데 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거. 그렇죠. 예, 일 수도 있는 장비들을 소개시켜드렸고요. 다음 주에도 저희가 즐겁고 재밌고 알찬 내용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하도록 너무 급하게 끝내려고 할 얘기가 없어요. 네. 할 얘기가 없어. 네. 저희 영상 저희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도 재밌고 즐겁고 알찬 내용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인사드릴게요.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예요 이게? 다이빙 그 그레이슈트용 뭐라고 해야지 이거 생각이 안 나요. 네. 글러브 시스템인데 네, 왜 갖고 왔냐면 아니 근데 사진 찍으면 머리카락 정리되고 후드를 네. 쓰면 좋죠. 네. 이렇게 해서 뭐 일단은 나를 보호하기 네. 위한 장비들. 근데